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간밤에 올라왔어요. 근데 뭐 보니까 잭슨 홀 미팅에 파월의 발언을 기다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면서요? 네. 예. 시장 상황을 하나씩 좀 살펴주시죠. 이게 미국 증시의 장중의 흐름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옆으로 그냥 횡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요인이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상승 출발한 이유, 그다음에 여기에서 크게 흔들린 이유,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승했던 요인, 이거는 타겟하고 로이어스하고 이제 그,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 타겟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작은데 불구하고 특히 이제 타겟이 20% 넘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가총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8월 15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7% 증가. 그러니까 소매가 상당히 견고하다, 소비가. 그리고 타겟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타겟하고 로이어스라든지 뭐 이런 쪽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견고함을 얘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약화시키는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이 미국 증시의 이런 상승 출발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 이유, 그거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미국 전체 경제의 그 경기 침체 우려를 약화시켰던 부분, 그것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메모리 훅 튀어나옵니다. 이날 무슨 이때 뭐가 있었냐면 FOMC 의사록 공개.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왔는데 공개가 되고 나서 갑자기 훅 밀렸어요. 근데 이제 밀렸던 요인 그걸 보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이게 두 명 빼고 다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또 두 명이 50BP 인하를 얘기를 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체적으로 파월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시적이다. 이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FOMC 의사를 공개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과거 같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크게 부진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날 흐름 자체는 뭐였냐면 장 초반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약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반등을 줬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왔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외로 이게 그 지난번에 일단 뭐 통화를 하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새로 재협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그 연준에서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약화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했었던 요인 자체는 다른 것보다는 근본적인 내용 자체가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됐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서 상승을 했고 일단은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일부 조금이라도 약화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 그러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훅 튀어 올라가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적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장 막판에 역전돼 버리네요. 장단기금리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게 뭐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 안 줬죠. 영향 안 줬더라고요. 영향 안 줬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경기 장단기 침체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살펴보니
결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표명이 되고 어쩌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뭐 부각됐다고 봐야 돼요. 아,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은 그러면 뭐 심리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은 이제 파월이겠죠. 파월이 이제 금요일날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날 이제 발언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난 7월 31일날 발언한 거와 비슷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버리면,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산업 생산은 줄긴 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덜 비둘기적인 내용을 언급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어요. 이래버리면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잭슨 홀 미팅의 결과는 우리는 토요일 날 아침에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전날부터 이제 계속 발언들이 있어요.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호주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 계속적으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좋은 것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장 끝나고 나서 노드스트롬 그러니까 보면 요거 갭하고 여기 쬐깐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 노드스트롬 쬐깐한 게 뭡니까? 쬐깐한 게 조그만 거 자그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노드스트롬이 그 장중에 5.5% 상승을 했지만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간 외로 12%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니까 미국이 그래 우리 소비 정말 좋아 라고 하면서 소비 관련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시간 외로 1%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외로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0.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실적 자그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소매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약화됐다는 점, 완화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드스트롬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또 긍정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 이거대로 놔두고 한편으로 또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약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네. 멤버들 트럼프가 또 뭐 그 파월은 퍼팅을 못하는 뭐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만약에 재선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경기 침체 쪽으로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었었거든요.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관세 발효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 유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어젠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메시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뭐 왕이다 뭐 이런 식의 예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시대에. 언급을 하면서 이게 트럼프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파워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김정은한테 배웠나? 그래서 친구잖아요. 연설을 또 나누고. 국가 원수의 무오류성. 원래 그 교황만 갖는 거였는데. 그렇죠. 참.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들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민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다. 뭐 이런 식의 뭐 코멘트들도 하고. 뭐 주구 사이가 저기 그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든 결국은 파월만 욕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은 그 경제학자나 이런 쪽에서도 만약에 연준이 그 트럼프 말처럼 100BP 인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건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얘기해요. 이게 달리 어저께만 하더라도 감세안 있잖아요. 감세안을 발표를 하는데 아 감세안은 검토 중인데 아직은 임박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또 어저께는 감세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제가 아침에 요거 그때 거 있잖아요. 네. 트럼프 속마음 번역기 꼭 좀 하나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어플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